그럼 첫 기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글자는 보나 안 보나 뭐지? 입성. 색자는 보나 안 보나? 입성. 그 입성만 알아버려도 높은 글자 금방 파악해낼 수 있죠. 그러면 제자, 제방제자 한번 찾아봐요. 제방제자로 이제 커터벨을 붙여서 찾든지, 아니 이걸로 붙여서 찾든지. 비거친 강나루 긴 언덕에 불빛이 더욱더 불어오르고요. 평소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평소에도 그러세요. 동동강님이요, 제가 해야 돼. 제자이요? 네. 제자의 제재?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 이거 평소에도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짜가 낮은 소리가 초짜를 받쳐 올리면은, 높은 소리 되는 찾아봐요. 풀초짜. 평소에 이제 눈이 늙어가지고 보도 못 들고, 야. 돋보기를 막 갖다 대놓고 와서 확인을. 두개 가져가야 돼. 찾았어요. 빨리 찾으시오. 초짜, 풀초짜 뭐로 오래 걸려? 태공. 예. 콩태짜. 콩태. 콩태가 낫네, 그치? 태공보다. 콩태. 딱 정리하시면. 끊이라.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 품종 선생님, 왜 그래 빨리 늦게 찾노? 그거부터 찾지. 태, 저기, 초. 풀초자. 이거 육회분에 이거, 풀초, 이거. 육회분에 이거 몇 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회. 예? 상승입니다. 자, 이봐요. 풀초자가 상승이요. 소자 붙여있나? 조자, 조자. 왼쪽에 낮이세요, 왼쪽에. 됐다, 뭐, 그 정도. 자, 이거는 이제 평생이었죠? 자, 이거 보세요. 인공문자는 뭐다? 나봤어요. 이거 높은 선 매기나? 나봤어요. 그 어차피 평생 찾아봤죠? 그 다음에, 이게 낮은 선이니까, 이거는? 높은 소리 들어가야 되고, 이게 높은 소리, 여기는?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들어가야 돼. 빨리 찾아보세요. 부산포 할 때 포차, 구포 할 때 포차, 포차, 포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수. 삼수입니다. 자, 상승. 그 다음에 슬플 빗자는? 평성입니다. 평성. 윗자 붙어있나? 동공강지 밑자 붙어있나? 미? 아, 선생님, 이 지자인가? 아, 갈지자. 예. 저, 갈래지자, 이지자. 예. 네? 예. 지금 동동강 지에. 예. 지에 평성. 그러면은, 낮고, 높고, 낮고. 이게 평성으로 떨어져 있네, 동자. 높게 되는 거. 움직일 동자. 맞고, 놔두고. 동력 동자는? 동동. 그죠? 첫 번째 동자죠? 예. 뭐다? 평성이래. 하나, 둘, 평성. 낮은 소리. 이게 낮다 싶으면 이거는? 물수자는? 물수자 높은 소리거든. 물수자 빨리 찾아봐요. 수, 쓰이. 수이, 수이. 상승. 수이. 수. 수익. 상승입니다. 상승. 높은 소리. 떼시자는? 여기 진짜 보수는? 떼시자. 낮은 소리 들어가야 되는데, 떼시자 하시. 높십니까? 낮십니까? 낮아야지. 대
씨가 예 병성입니다. 자 내시 병성. 예. 자 이거 다 진짜 아까 찾아봤죠 높은 소리. 예? 예. 여기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네. 높은 소리 이 소리가 높으니까 바로 올리니까 하자는. 낮은 소리. 어제 우리 이제 하방 만물 상열이 있죠. 그 낮은 소리 높은 소리요? 마 볼 수 있죠 마. 가 마죠. 아, 그 평생이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들어갑니다. 별루 눈물루 자 흘리루 자 눈물루 자 눈물루 자 누설 할 때 청기 누설 할 때 자 높은 데 들어가야 되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해보시오. 누. 더 생각, 누. 눈물 눕자. 루. 누설 할 때, 청기 누설 할 때. 찾았어? 이거 아니야. 거성입니다. 루. 맞나. 자, 이게 거성 누자 높은 소리에요. 이게 높은 소리니까, 이게 연자는 1년, 2년 할 때, 연자는? 낮은 소리, 맞춰봐. 평성. 평성이네, 진짜. 응. 이게, 녹자는 자동적으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입성이니까, 기역, 기역, 기역이니까 높은 소리로 들어갔어요. 하자가 낮은 소리니까, 천자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니까, 받쳐서?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찾아보면, 첨, 첨가할 첨. 하나, 둘, 셋, 넷. 물수변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전자가 예, 평성입니다. 평성? 네. 전자 평성? 예. 높은 소리 내야 되는데 평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동자는 평생 얘기다. 찾아봐요. 동동강조. 동동강조 제일 앞에 나왔지. 그럼 여기를 보니까 파격이다 그죠? 네. 여기 올려 붙일 때 이게 높은 소리가 돼야 되는데, 에? 평생이죠. 네. 그리고 여기도 낮은 소리인데 올리면 뭔 소리 돼야 돼요? 높은 소리 되는데 평생이다. 야, 이 사람이 실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잘 썼나 싶. 그럼 같이 이렇게 틀려졌네. 여기는 높은 소리도 같이 올려서 낮은 소리인데 평평평 여기 상이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이제 격이 두 개가 원격하고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비 거친 대동강 뚝 그 긴 언덕에 불빛이 나날이 새롭구나. 님을 보내는, 님을 남포로 님 보내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님 보내는 그냥 슬픈 노래만 부르나? 대동강 저 물길 따라 떠난 님이여, 저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날이 있겠느냐? 우리도 뭐 맨날 새벽마다 수영의 눈물을, 이별의 눈물을 보태는데, 연년 해마다 이별의 눈물, 수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했는가 봐. 이렇게 참 높아라. 저 푸른 띠에 넘실거리는 대동강물에 이별의 눈물을 갖다가 질질 짜서 하니까 대동강물은 마를 날이 없다. 저렇게 질질 짜는 시를 쓰다가 결국은 질질 짜면서 갔지. 뭔가 낭만적이고 돈을 모르고 권력을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공색하게 살라주는 거야. 지 낭만 세워서 살라주는 거야.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 좋아하라고 지지분하게 주고. 홍길동 씨도 누구지? 허균이? 이런 사람도 그렇죠. 허남설이 이런 사람도 신사임당 이래가 낭만을 찾다가 낭만을 살다가 낭만을 죽은 거야. 이제 죽은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쓰고 이제 가야지. 노란 글 쓰고 나만 썼나? 한문은 잘 모르니까 한글로 써요. 혼자 그냥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낭만자게 대거리를 안 몰라다니고 친구는 저런 낭만자게 뭐라고 표현하지? 사자 원행에 불구반이라. 사자 먼 길을 떠날 때 짝을 구하지 아니한다. 무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맹자에는 소인자는 작당한다. 무리를 막 구하. 낭만자게 재밌잖아요. 안개 속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어떻게 참선하면서 하도 하나 잡고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낭만자게. 그럼 뭐 군더더기 붙여가지고 그리고 자자. 오늘 낭만적인 수업 끝냅니다. 그치시오. 검정 선생님, 뭐, 낭만적인 게 별로 감동이 없어.